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집수리 달인이고요. 이번 영상은 달인 아니라 이제 그 스프링용 이제 갈갈이가 출시가 됐는데, 요거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뭐냐, 어떤 분들이냐면, 예, 기존에 이제 전동 스프링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 전동 스프링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기존에 사용한다 오거들 빼내고, 요 갈갈이 진동 콘크리트 제거나 이런 거할때 교체용으로 이제 쓰시면 되는데,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된 거는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샤프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샤프트에 사용하는 갈갈이는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6mm 다음에 샤프트용 6mm, 그다음에 8mm용 이렇게 갈갈이 노즐이 있습니다. 진동 노즐이 있는데, 요거는 어제 이제 출시가 된 스프링용 갈갈이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샤프트 8mm용하고 똑같은 건데, 요거를 스프링용 오거를 사용할 수 있게 출시가 된 겁니다.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샤프트 와이어보다는 더 튼튼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강한 거를 때리기엔 더 좋을 거예요. 근데 전동 스프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오거를 빼내고 쓰시면 되는데, 전동 스프링이 아닌 이제 수동 스프링을 사용하신 분들은 요거를 사용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사용할 수 있는 스프링이 있어요. 그걸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수동 스프링 보통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요런 거, 어디라고 회사 얘기하진 않겠지만, 요 정도, 이제 10m짜리 요 정도로 이제 달려가지고, 아마 여기 이제 수동이나 아니면 여기 이제 드릴용, 요거를 사용하실 텐데, 요게 요 안에 있는, 들어있는 아마 스프링일 겁니다. 이거는 교체용이 아니라 이렇게 스프링 자체가 오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헤드가. 그래서 요거를 교체용 이제 갈갈이 노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거를 사용할 수가 없고, 다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스프링이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초창기 때 하수구할 때 요거를 다 뚫고 다녔는데, 이게 뭐냐면 요 케이스는 보지 마세요. 요 케이스는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요 수동 스프링으로 나와 있는 거를 이 스프링을 다 빼내고, 원래 이 핸들로 돌리는 건데, 용접을 때려가지고 이거 만든 거예요. 만든 거고, 요 안에 들어있는 스프링은 리지드. 보시다시피 그동안 사용하고 이렇게 났음에도 녹이 안 났죠? 요거는 그냥 국산에서 나오는 그냥 일반 여기에 들어있던 스프링인데,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이건 녹이 나 있잖아요. 요거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사용했으면 이게 다 기름입니다. 기름 쪄진 거예요. 자, 요거랑 차이점을 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기름이 쪄진 상태에서 봐서 좀 아쉽긴 한데, 이게 와이어 자체가 틀립니다. 아니 스프링이 틀려요. 아무튼 이 리지드 스프링입니다. 이거 리지드 스프링이고, 리지드 요 수동 스프링이 요 헤드 오거를 끼울 수가 있는 타입이에요. 요 앞에 있는 헤드는 드롭 헤드라는 겁니다. 드롭 헤드라서 입산관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 자동적으로 이렇게 배관을 타고 잘 내려갑니다. 이걸로 많이 뚫고 다녔죠. 제가 욕실 하수구도 그렇고 싱크대도 다 이걸로 뚫고 다녔습니다. 여기 잘 뚫려요. 아무튼 이걸로 잘 뚫고 다녔는데, 기존에 전동 스프링이 아닌 수동 스프링을 사용하시려고 하신 분들은 리지드에서 판매하는 10m용 스프링이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오거를 교체할 수 있게 이렇게 헤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요거를 교체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교체하고 한번 제가 넣어보고 한번 돌려보려고 해요. 물론 이제 샤프트하고는 스프링하고는 사용법이 또 다릅니다. 샤프트는 이제 회전력을 살려줘서 이 체인이나 이런 게 이제 회전력을 살려줘서 회전력으로 이렇게 이 체인이 배관에서 살아가지고 이제
회전력으로 이제 청소를 해주는 거라면 이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고속보다는 저속이라고 해도 힘으로 소통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이런 오거들로 이제 이물질들을 이제 걸어가지고 빼주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고속으로 돌리면은 오히려 드릴에 손상이 갑니다. 이 스프링은 저기 수정 스프링은 스프링 작업은 고속으로 하게 되면 뭔가 이물질이 걸릴까나 그러면은 드릴에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속으로 돌려주면 되는데 그 사용법이 샤프트하고는 또 다른 작업 방법입니다. 그래서 스프링을 오랫동안 사용하셨던 분들이 샤프트를 사용하게 되면 익숙치가 않고 샤프트만 사용했던 분들이 또 스프링을 사용하게 되면 또 익숙치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이 기존에 이제 드롭 헤드라는 이 헤드인데 요걸로 잘 뚫고 다녔어요. 근데 요거를 빼내고 요 갈갈이로 한번 교체를 해서 한번 돌려볼게요. 저도 이제 오랜만에 다시 이제 스프링 작업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요거는 이제 샤프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요거를 구매해서 쓰시면 되고 나는 오거를 교체할 수 있는 전동 스프링이라던가 아니면 수동 스프링을 가지고 계시다면 요거를 구매하셔서 교체해서 쓰시면 되는데 요걸 한번 저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또 기존에 오거를 제거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할 수 있는 전동 스프링은 아마 전동 스프링의 스프링들은 다 요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다 끼우시면 되는데 국산 스프링을 쓰시는 분들, 수동 스프링을 쓰시는 분들은 아마 요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리지드에서 10m짜리 이 수동 스프링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스프링도 틀려요. 우리 국산 저 스프링하고는 이 재질도 틀리고요. 아무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한번 껴서 이게 좀 아직 새 거라 좀 뻑뻑하긴 하네요. 잘 안 들어가는데 끼고 요거를 이제 한번 배관에서 내시경을 보면서 내시경 한번 넣어보려고 그래. 안에서 어떻게 이게 돌아가는지 저도 궁금해요. 아직 안 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안 봤습니다. 이거 한번 그리고 요 작업하는 이 스프링을 돌리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이게 있어요. 이게 한번 무게를 타면은 이게 이 중력에 이 힘이 생기기 때문에 고속으로 돌리게 되면 잘못하면 손목이 나갈 수가 있어요. 이물질이 걸리거나 그러면. 그래서 천천히 눌러줘야 돼요. 저속으로. 요런 식으로. 자, 일단은 밖에서 한번 돌려볼게요. 밖에서. 자, 한번 안에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에. 배관에 이제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거 한번 깨뜨릴 때 한번 넣어놓고 그러면 돌려볼게요. 돌리고 그 다음에 내시경도 한번 넣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스프링을 쓸 때는 드릴 이 스위치를 바로 뛰면 안 됩니다. 그럼 브레이크 잡혀가지고 얘가 무게로 인해서 이 무리가 가요. 드릴에. 그래서 맞을 때도 탑승하게 돼요. 탑승하게 이렇게 이게 순간 세게 하고 후가 탁 나버리면 안 돼요. 다쳐요. 드릴에도 무리가 가고 내 손목에도 무리가 가기 때문에 천천히 돌리고 세울 때도 바로 세우지 말고 천천히 스무스하게 이렇게 세우시면 됩니다. 클러치를 놓게 되면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드릴 모드로 놓고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배관에서 잘 돌아가는지 어떠시게 돌아가는지 한번 내시경을 넣어서 한번 내시경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앞에 갈갈이가 있죠. 네,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한번 둘러볼게요. 예.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거를 예. 그래서 딱딱한 기름이라던가 그 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요거 스프링 요 스프링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스프링을 이용해서 자, 네, 스프링을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이 갈갈이 노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동 스프링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수동 스프링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앞에 헤드 오버를 교체할 수 있는 이 방식은 이 갈갈이 노즐을 구매하셔가지고 이렇게 시멘트라든가 단단한 기름들 지금 보시면 이제 긁힌 게 자국이 보이시나요 혹시? 그거? 지금 이제, 물대를 보시면, 이 긁은 게 표가 나네요. 이렇게 긁힌 게. 확실히, 예. 배관이 깨지지 않았겠죠? 깨질 일이 없고, 보시는 것처럼, 단단한 기름이라던가, 이제 콘크리트, 이런 거, 깨뜨릴 때, 이제, 샤프트로도, 사용할 수 있는, 샤프트용이 있지만 지금 같이 이제 스프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갈갈이 노즐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9mm 제가 알기로 이제 9mm로 알고 있는데 요 스프링 말고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16mm라던가 22mm
그 튼튼한 이제 강력한 스프링에 이제 끼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아무리 단단한 콘크리트도 잘 깨질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배가 잘 타네요. 전체적으로 원을 그리면서 다 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에 이제 또 새롭게 또 이 아파서 사나이께서 만드신 스프링용 갈갈이 오거 요거를 한번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필요하신 분들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사용법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 역시도 한번 이거를 가지고 현장에서 쓸 일이 있으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상으로 갈갈이 스프링용 전동 스프링 수동 스프링용 갈갈이 노즐이었고요. 수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이제 리지드에서 나오는 이 스프링을 구매를 하셔야만 구매를 하신 다음에 이 케이스도 국내에서 나오는 이제 수동 스프링을 제거를 하시고 요거를 이제 안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동을 달렸던 핸들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전동으로 용접해서 이거 만든 아답터로 만들어 용접을 해가지고 만든 거고요. 만약에 이 용접을 할 수 없다 나는 그러면 드릴용 타사에서 나오는 이 수동 스프링을 구매하셔가지고 기존의 스프링을 빼내시고 리지디에서 나오는 수동 스프링 10m를 구입을 하시면 요거 교체용이거든요. 요거를 구매를 하시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이제 갈갈이 노즐도 쓸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집수리 달인이 이제 하수구를 기존에 사용했던 이 수동 스프링의 갈갈이 노즐을 한번 결합을 해가지고 조립을 해서 지금 작업하는 약간 테스트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집수리 달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